북미 최대 쇼핑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쇼핑몰들의 파격 세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대형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판매 사이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일명 불프를 앞두고 삼성과 LG, 소니 등 가전제품 재고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산 프리미엄 TV에 붙은 가격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베스트바이는 기존 $8,999, 우리 돈 약 1,100만 원이던 85인치 삼성 QLED TV의 가격을 360만 원 이상 낮춘 약 79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할인폭은 더 커집니다. 미국 불프는 물론 중국 최대 쇼핑 기간인 광군제까지 임박하자 국내 소비자들은 SNS 등에서 할인 정보를 공유하며 직구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해외 직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결제를 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4,5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소와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반품 수수료가 과다 책정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구족을 노린 가짜 사기 사이트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식 판매처와 겉모습만 유사한 가짜 사이트가 쏟아졌기 때문에 구매 전 공식 사이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배송 대행 서비스 이용 시 국제 택배 분실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직구 가전은 제품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한국어 인식과 같은 일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 직구에 관심을 갖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교환 환불 절차가 좀 까다롭고 AS 역시 국내와 일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해외 직구는 관세와 부가세, 이중 환전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여러 조건을 비교한 뒤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